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사회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시험 열심히 준비하시고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사회의 난이도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 1번부터 20번까지 보시면 뭐 개인적인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좀더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어떤 분포도 그리고 중요한 문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별 출제 분포도를 보시면 일단은 사회문화 6문제, 그리고 정치와 법이 9문제, 그리고 경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문화가 평소보다 뭐한 문제 정도 많다라고 할수 있는데, 요거는 시험 어떤 직렬이나 회차마다 좀 각각의 차이가 있는 편이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원별 어떤 주제 분포도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중요 주제에서 빠짐없게 출제가 되었죠. 사회문화는 저희가 일단 1, 2, 3단원이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1, 2단원이 중요 주제들 모여 있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 또는 뭐 사회 집단들 이런 특징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고, 자, 정치와 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문제에서 일단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과목이잖아요. 마찬가지. 정치와 법에서 고르게 출제가 된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정당이나 이익 집단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국제 관계, 어떤 현실주의, 이상주의에 대한 것, 또는 뭐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한 것. 민법에서는 개인 어떤 법칙, 민사에서 뭐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관계, 이런 특징들을 주로 출제한 것으로 볼수 있고요. 자, 경제가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 이번 시험은 그렇게 크게 자료 분석이 자세하게 들어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 미시경제 2단원, 그 다음에 거시경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뭐 수요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비교하거나, 네, 무역 발생이론에 대한 거, 비교의 분석에 대한 주제가 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더 살펴보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리고 유형에서 보시면 제가 진행하면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지난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 커리큘럼에서 최신 어떤 그런 수능이나 평가원 유형들을 저희 문제에 적용해서 좀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신유형들에 대한 거, 저 B형 기준으로 보신다면 20번과 같은 기본권을 비교할 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분석형으로 내는 흐름들이 있고요. 또는 사회문화에서도 9번과 같은 계층에 대한 비교도 나름 신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균형 있게 학습하시는 거 1번,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로 인한 정리된 것들을 가지고 실전 문제 풀이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들이 최신 유형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도 어떤 동형 모의고사의 훈련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사회문화에서 관점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다라고 하면 기능론, 갈등론, 미시가 있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포크로 선물 받은 사람은, 포크를 선물 받은 사람은 여기 보세요. 자, 포크의 의미를 정답을 잘 찍으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여기서 이미 나왔죠, 여러분들.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이거 바로 뭐예요? 미시적 관점이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포크를 선물 받는다면 이런 포크의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의미는 각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의 차이가 있나요?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1번에 보시면 사회문화 문제를 병리적 현상이다. 이거 기능론자죠. 자, 2번 바로 미시죠. 상황에 대한 어디 나와 있어요?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의미 부여를 강조하고 해석을 중시하는 게 미시적 관점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 기능론자는요,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고요. 갈등론자가 급진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런 변동을 지향한다라고 하면 갈등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이다. 이거는 기능 갈등 모두 해당하는 구조니까 뭐예요? 거시적 관점이에요. 오히려 미시적 관점은 거시적인 측면을 놓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문 미시, 2번이 미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자, 어렵지 않게 출발하는 주제가 되고요. 자, 2번에 정치화법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아무래도
뭐 과목 순서, 단원 순서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과목에 넘어가고 단원이 전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 학습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죠. 자, 정치와 법에서 지금 정당제 특징. 자, 정치와 법에서 특히 이런 정치 과정 참여를 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다 할수 있어요. 이번 문제도 이런 복수 정당제. 뒤에 보시면 또 정당이랑 이익 집단을 비교하는 15번 문제도 나오죠. 자, 여기서는 복수 정당제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다당제와 그다음에 양당제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까요? 유권자의 정당 선택 폭이 넓다. 자, 여기 우측으로 가면. 자, 우측으로 가면 A가 뭐가 될까요? A가 다당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선택의 폭이 낮은 거, 선택폭이 낮은 B가 뭐가 돼요? 양당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비어 있는데요. 자, 가볼게요. 1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정당 간의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라는 게 다당제라고 하면 뭐 20%, 30%, 40%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정당 간의 대립이 발생했을 때 중재 역할을 할수 있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할 수 있다는 거는 다당제 특징이요. 다당제가 양당제에 비해서. 양당제는 메인이 되는 주요 정당이 두개 중심이다. 그러면 어때요? 대립 시 중재가 다당제에 비해서 어렵겠죠, 양당제는. 자, 그 다음에요. 2번 가보세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아무래도 정당의 수가 많아질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이거는 A, 다당제 특징이에요. 양당제는 딱,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게두개 중심이다라고 하면 책임 소재가 더 분명하겠죠. 3번에, 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용이하다. 뭔가요? 이거는 다당제가 되죠. 자, 4번에 보시면, 여러분,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세로축에 넣을 수 있냐 했는데, 얘가 A가 지금 아까 다당제였죠? 근데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은 누가 더 높아요? 양당제에 나타난 특징이요. 근데 여기는 가에 들어가면 다당제가 높게 나타나야 되니까 들어갈 수 없다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가에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들어갈 수 없다죠. 정리하실 거. 이게 높은 구조가 양당제, 낮은 구조가 다당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업을 살펴봤고요. 자, 3번 갑니다. 다시 사회문화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연습하셨던 주제들이 돼요. 사회문화에서는 일단 핵심이 관점 파트다라고 했던 것처럼 세 문제가 관점입니다. 여섯 문제 중에서 반이에요. 1번 관점이죠. 3번도 관점. 그다음에 8번 일타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보시고 어떤 관점인지 찾고 그걸 선지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뭐가 나와야 되나요? 네. 사회를 중시하는 실재론이냐, 아니면 개인을 더 중시하는 명목론이냐를 찾으셔야 돼요. 자, 가볼까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재론과 명목론 중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가보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옷을 고르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닌다. 아직 안 나오죠? 자, 그런데 단지의 유행이란 사람들에게 많이 선택된 옷과 음식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원하는 것이 중시된다까지 갔죠. 이거는 그러면 사회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명목론자 입장인 거예요. 자, 나가볼까요?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집단의 선망은 유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같은 옷을 입게 하고 같은 음식을 먹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행에 대한 포인트가 다르죠. 나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집단의 선망은 이것이 유행이라 나타난다. 유행으로. 이건 어때요? 사회를 중시하는 관점이에요. 실재론입니다. 여러분, 가가 명목론. 가가 명목론. 나가 실재론. 이렇게 갈게요. 자, 1번에 보시면 가는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 행동을 구속한다고 본다. 사회 유기체설은 실재론의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X죠. 가는 명목론에 사회계약서를 접근하셨어야 돼요. 자, 2번 가볼까요? 자, 네, 2번이죠.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이게 명목론자 관점이에요. 만약에 규범의 구속성이 중요하다면 실재론.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하니까 명목론이에요. 자, 3번이요. 자,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
여러분들 문제 읽으실 때 사회 문화는 특히 앞뒤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의 속성 이 사회를 결정하는 거니까 명목론자죠. 자, 4번이요. 사회는 개인들 간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이런 개인들 간의 계약을 통해 사회가 구성된다. 사회계약설입니다. 이 사회계약설은 개인을 중시하는 명목론과 연결이 돼요. 이렇게 다른 선지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4번도 관점으로 하고 관점으론 제시가 돼 있지만 정치화법이에요. 정치화법에서 어느 파트죠? 국제법 파트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럼 뭘 찾으셔야 돼요? 각국의 힘의 초점을 두고 있는 현실주의냐. 그 다음에 국제관계, 국제기구와 규범을 중시하는 이상주의냐. 여기서 여러분들 좀 함정이 될수 있는 선지는 2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갑에 보시면 국제사회는 보편적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힘이래요. 힘에 의해 주도될 뿐이다. 이건 뭔가요? 각국의 각자의 이익을 초점을 두고 있는 현실주의 입장이에요. 자, 을이요. 국제관계는 국가 간 상충되는 이해의 조화가 가능하다.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이상주의 관점이죠. 그러면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두고 가볼게요. 자, 1번. 여기 여러분들, 보편적인 선에 의해서 이거 이상주의예요. 을이죠. 자, 근데 2번은 애초에 현실주의 쪽의 입장은 이런 초국가적 행위 주체라고 하면 그 안에 뭐 정부 간 기구나 비정부 간 기구나 다국적 기업 등이 되거든요. 이런 국제기구를 중시하는 건 오히려 이상주의가 되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현실주의든 이상주의든 이걸 어떤 국가보다 중요시할 수는 없어요. 기본 단위가 되는 게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국가가 되거든요. 일단 참고로 하시고, 갑은요, 현실주의에서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중시하고 각국의 힘을 중시한다. 세력 균형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보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국익이 최우선이 현실주의입니다. 자, 3번 보세요. 주권 불가침 원칙에 따라서 여기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국력의 힘을 강조하는 거니까 3번은 전형적인 현실주의입니다. 자, 4번 선지가 좀 중요하게 보셨어야 되는데, 자, 지금 정답이죠. 현실주의에서 이런 선지 기억나시나요? 혼란의 상태, 무정부 상태로 간주한다. 국제사회 관계를. 뭐예요, 그거? 현실주의요. 간주한다가. 그런데 4번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갑과 달리 을. 을은 이상주의예요. 국가들이 국제규범을 통해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뭐할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너무 키워드만 잡으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국제 규범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뭔가요? 이상주의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국제 관계를 무정부 상태의 간주 현실주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국제 규범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상주의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5번은 정치화법에서 법 파트가 돼요. 그러니까 4번에서 정치에서 국제법 갔다가 그 다음에 5번에 다시 민법 오시는 거예요. 뭐 이런 유형들을 많이 적용해 보셨던 틀이 되는데요. 자, 민법에 3대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나오면 A, B, C, D를 먼저 찾으셔야겠죠? 자, 소유권 절대 원칙이 근대 민법 3대 수정, 현대 민법 오면 소유권 공공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결과를 줬는데 그 전에 것. 자, 계약 공정의 원칙은 무엇으로부터 수정된 것인가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수정된 것이요. 자, 그 다음에 C와 D가 비어있지만 참을 수 있죠.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3대 원칙이니까. 자, C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을 책임진다라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요. D 같은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에 의해 책임질 수 있다. 기업의 제조물 책임법 등을 강조하는데요.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찾으셨으면 돼요. 자, 가볼게요. 자, A 여러분들, 소유권 공공이에요. 자, 공공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소유권 공공이에요. 맞죠? 자, B 갑니다. 그럼 B는요, 근대민법에서 자유로운 계약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한쪽에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불리한 것은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계약자유 원칙으로 적용이 안 되고 요거 여러분들 수정민법의 계약 공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X. 자, 디귿에 보면 B와 C는 모두 현대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적용한다. 이거는 근대민법 3대 3가지 모두 다 현대민법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의 것을 플러스 알파로 수정되는 개념이에요. 자, 맞죠? 자, 리을이 여러분들. D는 무과실이요. 아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에서 책임질 수 있다. 기업의 제조물 책임법이나 우리가 특수불법행위에서 기억나셔야 돼요. 자, 어떤 게 있었나요? 공작물 설치하자 책임에서 1차 말고요. 1차는 점유자의 과실이고요. 2차 소유자 무과실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D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D의 무과실이 설명되는 게 아니라 C의 과실 책임 원칙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커리큘럼 동영모의고사 풀 때 좀 길이가 지문들이 좀 있는 것들, 긴 것들 연습하셔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주제들은 저희가 훈련했던 것들과 거의 대부분 다 겹치죠. 하지만 문제가 좀 짧고 분석도 좀 더 덜 들어가는 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6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6번은 이제 문화파트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에서 보셨을 때 산업사회에 대한 주요 특징을 묻고 있거든요.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매체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보기에 대중문화에 관한 글에서 밑줄 친 기업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요. 자, 기업 가볼까요? 산업화. 그러면 산업화의 산업사회 특징,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산업사회 대중매체와 정보사회 대중매체를 비교해보시면 산업사회는 일방향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나온다 했을 때 물론 요즘도 당연히 정보사회 대중매체에도 방송이 있지만 그 의사소통 방식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정보사회 대중매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죠? 이런 게 양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지문은 지금 산업화의 특징이에요. 지금 보시면 도시화가 되고요. 사회적 발언권의 확대가 나타나고 그와 함께 근대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대중매체다. 산업사회 대중매체. 자, 그로 인해서 문화 상품도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1번에 보시면 네, 기업, 산업화, 소품종 대량 생산이 나타나죠. 만약에 정보사회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2번 갑니다. 자, 이런 니은의 사회적 발언권의 확대다. 대중들의 참여가 가능한 대중민주주의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자, 나타납니다. 자, 3번 보세요. 여전히 지금 여기선 산업사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냥 대중매체가 나와서 지금의 정보사회에 대한 내용을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3번이요. 자, 디귿은 일방향 소통보다는 쌍방향 소통 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 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사회 대중매체의 특징은 일방향 소통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예요. 쌍방향, 양방향은 정보사회 소통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산업사회의 문화상품이다라고 하는 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 기계화를 통한 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성보다 상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정보사회에 오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맞춤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과 정보를 비교하는 특징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다시 정치화법으로 가요. 그럼 지방자치 저희 이제 이 동영 훈련할 때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좀 반복을 했던 주제가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을 분류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면 딱 뭐가 먼저 생각나셔야 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주소의 두 번째까지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땡땡 광역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두 번째 B는 여러분들 땡땡도의 어디예요? 땡땡시의회. 여기도 땡땡도의 땡땡시장.
그럼 이건 두 번째, 주소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있어요. 자, 단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가 있다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의회잖아요. 그럼 여긴 지방의회 역할이 되는 거고, 지방의회 의결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시장, 뭐 도지사 등은 단체장이 됩니다. 여긴 집행기관. 잠시만요. 그럼 C는 어쨌든 의결기관이 되는 거고, 이 D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A, B, C, D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어차피 여기도 C는 의결기관, 지방의회, 그 다음에 단체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A, B, C, D에서 봤을 때, 자, 여기 지금 의회가 나와 있고 C,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실 거, 의결기관과 단체장은 집행기관이다 라고 하죠. 자, 1번 가볼게요. 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요. 주소의 첫 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B,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X죠, 여러분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둘 다 주민의 선거, 우리 지방선거 하잖아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둘 다예요. 그래서 X. 자, 2번 가볼게요. C가 뭐예요? 의회예요. 의회는 의결기관이죠. 집행이 단체장. D는 단체장이에요. 집행입니다. 두 개가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살짝 기본권에 대한 것과 연결했는데요. 여기 디귿에 보시면 이런 주민 청원을 한다. 디귿이 주민이 청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뭔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청구권이죠. 그래서 보시면 3번입니다. 자, 디귿은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4번에 보시면 기억은 의결기관이요. 의결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이거는 누구 역할이냐면 집행기관의 단체장의 역할이에요. 기억이 아닙니다. 그 다음 리을 보면 리을은 시장, 단체장이요. 근데 지금 조례안 제출권을 가진다. 자, 조례안의 제출권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폐 청구권으로 봤을 때 주민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세요.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은 의회, 의결기관이요. 여기 보시면 조례안 제출권이죠. 요거는 조례 개폐 청구권에 해당하는 주민의 권한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리을에 보시면 단체장, 시장 나왔으니까 X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 문제들을 분석할 때는 꼼꼼하게 선지를 보시는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3번 바로 찾으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체 기구의 특징과 권한을 조금 세부적으로 준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가볼게요. 8번 다시 사회문화 갑니다. 그런데 사회문화 관점 중에서 1타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그 1타를 바라보는 관점에 낙인이론과 아노미론과 차별적 교제론이 있잖아요. 근데 선지 두 개가 1번과 4번이 둘 다 아노미거든요. 자,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아노미에서는 뒤르켐의 아노미와 머튼의 아노미가 있어. 자, 그걸 좀 구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는 새로운 사회의 규범 체계가 자리 잡지 못해서 규범의 혼란이 발생하였다. 자, 이거는 일단 혼란의 상태다. 아노미거든요. 아노미 이론에서도 뒤르켐의 아노미예요. 무규범의 상태다. 그래서 사회 통제 악화가 돼서 범죄 등의 일탈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차이점 뭐냐면 머튼은 이런 혼란의 상태, 아노미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머튼은 이 아노미 상태에 대한 정의를 목표와 수단 사이 괴리, 불일치에서 오는 현상이다. 이게 머튼의 아노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문을 보시면 뒤르켐이요. 자, 그래서 저희가 훈련할 때 만약에 뒤르켐이든 머튼이든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아노미로 푸시면 돼요. 이 문제는 구분했다라는 거. 근데 또 정답이 바로 1번에 나오거든요. 뒤르켐이. 무규범의 혼란의 상태에서 규범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규범을 만들어줘야죠. 1번. 일탈의 대책으로 사회규범의 통제력을 회복을 강조한다.
통제를 해라. 규범을 회복해라. 규범을 확립시켜라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거는 2번 같은 경우에는 낙인 이론이죠. 지금 보시는 아놈 이론은 일탈을 규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법이나 규칙, 규범이 있잖아요. 자, 3번 여러분들.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이거 뭐예요? 일탈 행위자의 접촉을 통해서 일탈이 발생하는 차별적 교제론이에요. 근데 여기 4번에 보시면 이것도 아놈이거든요. 근데 이건 머튼의 아놈이에요. 자,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목표 수단의 어떤 괴리, 불일치 속에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하는 머튼의 아놈이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지문 보시고 아놈이 찾고 1번 딱 고르셨어도 문제가 없을 수 있고요. 근데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 뒤르켐의 아노미와 머튼의 아노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지문은 뒤르켐의 아노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좀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몇 년 전에 다른 직렬에서 한번 아노미 안에서 두 개가 제시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실 수 있었고요.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은요. 사회문화 파트에서 계급론과 계층론을 보는 건데 저희가 동형 문제들을 풀 때 저런 유형들 좀 생소한데 풀어야 될까라고 질문하셨던 유형들이 9번 문제나 20번 같은 문제 유형이에요. 이런 게 최근에 어떤 그런 뭐 수능 문제들 이런 유형에서 자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러한 신유형의 흐름들을 저희 시험에도 어느 정도 적절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험이 보여준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난이도는 적절하게 4지선당이 되고 문제 길이는 저희 시험에 맞게 줄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유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와 B와 가나다를 다 비워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A와 B는 각각 계급론과 계층론 중 하나다. 자, 마르크스의 일원론적 기준의 계급론과 베버의 다원론 기준의 계층론을 제시해줬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보세요. 이것만 먼저 볼게요. A를 계층론이라면 자 사회계층 구조를 여기 여러분들 불연속적으로 보는가? 사회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 건 마르크스의 계급론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계급론에선 얘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층은 상중하 개념의 연속적 그리고 다양한 기준, 정치, 경제, 사회적 기준을 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A를 계층론이라고 하면 보세요. 바로 1번 틀리죠. 여기 계층이 들어가면 불연속의 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라고 했어요. 저. 정리하세요. 자, 계층은 연속적 개념으로 봅니다. 계급이 불연속으로 봅니다. 그래서 X예요. 자, 1번이고요. 2번 가볼게요. 자, A가 계층론이라면 여기 나의 자신의 계급에 대한 강한 계급의식. 여러분, 계급의식, 소속감, 동질감 같은 계급에 대한 이건 계급이 맞거든요. 계급이 맞다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계층으로 넣으래요. 여기가 계급이요. 계층은 아니요. 계급은 예.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가 맞는 거죠. 3번 가볼게요. 자, B가 계급이다. 자, 여기 가에 현대사회에서 지위불일치, 여러분 지위불일치,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어딘가요? 계층이 예라고 나와야 돼요. 지위불일치, 계층은 예, 계급은 아니요. 맞죠? 들어갈 수 있죠? 자, 다에 갑니다. 경제적 요인을 사회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냐? 경제는 계급과 계층의 공통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둘 다 예, 예가 나와야 돼요. 2, 3, 4다 맞는 내용이고 1번만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은요. 정치와 법에서 다시 법 파트에서 5단원 형사소송의 절차예요. 자, 이런 주제들은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긴 문제들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거기서 압축된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에 대한 걸 묻고 있고요. 자, 1번 갑니다. 수사는요. 피해자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착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서만 X죠. 2번이요. 이런 구속이요. 구속 후에, 그러니까 구속이 됐다는 얘기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검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검사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X. 3번 여러분들, 기소가 됐어요. 기소 후에 공판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판사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누군가요? 형사소송의 원고는 검사예요. 피고는 피고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유죄에 대해서 형사에서는 판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원고 측, 검찰, 검사, 이 국가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X죠. 자, 판사는 그것에 대한 재판을 내리죠. 판결을 내리죠. X. 자, 4번에 보시면 선고는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공판 단계 지휘는 판사, 법관, 여기요. 집행은 누가 지휘요? 검사가. 선고는 판사.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지휘에 대한 내용이요. 그래서 공판 단계 법관, 즉 판사, 공판, 즉 선고죠. 결과적으로 그다음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네, 그래서 난이도 높지 않게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경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금에 대한 구조 비교할 때 세로축이 세율인지 세액인지 꼼꼼하게 봐야 한다. 근데 조금 헷갈실 주제는 있긴 하지만 잘 보세요. 세로축이 세액이요.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누진세랑 비례세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하나가 더 나왔잖아요. 자,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세로축의 세액이라는 얘기는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A는 과세 대상이 높을수록 여러분 보세요. A는 가파르게 세액이 증가하죠. 이러한 구조를 누진세라고 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실제로는 생각해보세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누진조 증가해요. 내는 금액이. 그러니까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누진조 증가해요. 그럼 B는요. 비례해서 증가해요.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B같은 방식이 나타나죠. 비례해서 증가하는 B가 비례세. 그럼 C 괜찮습니다. C는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세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10만 원 내라. 모두 5만 원 내라. 이런 정액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X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셨어야 돼요. 세율 그래프가 일정해야 비례세가 되는 거지 C는 세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비례세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세로축의 세율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게 비례세로 되는 거죠. 2번이요. A, B 둘 다 누진세냐? 아니죠. A는 누진세가 맞고 B는 세액이 비례로 증가하는 이거는 비례세입니다. B는 그래서 2번도 X 3번 A, B 중에 A가 누진세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냐 했는데 A는 과세 대상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더 높은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한테 부담이 커지니까 유리하다 할 수 없죠. 그러기 위해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 줄여주고 고소득층에게 더 부담하게 하겠다. 이게 누진세의 특징이에요. X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B형태다. 자, 보세요. 요렇게 세율이 일정할 때 비례해서 증가하는 세액 구조가 나타납니다. 네, 경제 1단원 파트의 정부에서 네,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유형 형태가 되고요. 12번이요. 12번은 민법 4단원에서 미성년자의 계약인데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단독법률 행위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대리인의 동의받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 정리하는 게 있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의 일부를 요 두 번째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부터. 자, 갑. 만 16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매하는 계약을 판매자 을과 체결하였다. 자, 을. 거래 상대방입니다. 자, 거래 상대방은 다음 날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어쨌든 계약 당시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요. 병. 병도 만 17세. 갑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둘 다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는데 갑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휴대폰, 스마트폰을.
근데 병은 여러분 여기 자신의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매하는 계약을 서점 운영자인 정과 체결하였다. 자, 이거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러한 용돈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죠. 이거는 그래서 단독 법률행위가 가능해요. 단독 법률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리하실 게 있죠? 자, 1번 갑니다. 갑의 법정 대리인, 여기요. 갑의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X죠. 갑의 동의 없이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X. 2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거래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죠? 자, 2번 그런데, 을은 갑에게 많이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한테 하는 거였어. X. 3번. 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갑과 달리 병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단독 법률 행위가 가능한 행위예요. 이거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병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갑과 달리 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정리하실 거 단독 법률 행위가 가능한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병이 정가 체결한 계약은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했는데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단독 법률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어떤 권리만 주거나 미성년자한테 또는 미성년자가 갖고 해야 되는 의무를 면해주거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거는 단독 법률 행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전에 이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매하였다. 이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이것이 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랑은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병과 정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사고 돈을 내고 그 책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생기고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둘 다 발생합니다. 일반적 계약에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다시 경제. 경제 탄력성인데요.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탄력성이 이제 교과 과정에서 변경되면서 빠진 것 같은데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공무원 시험이 그런 교과 과정 변경에 매우 친절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 자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이렇게 13번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 탄력성에 대한 미시경제 파트 핵심인데요. 자, X제는 수요법칙을 따른다. 그 다음에 성인과 청소년 간의 뭐 판매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 성인 따로 청소년 따로 분리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볼게요. 성인과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받던 엑세제 가격을 성인에게는 가격을 높였어요. 5% 인상. 청소년은 할인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잘 보실 게 여기예요. 성인은 어때요? 판매 수입이 증가. 둘 다 증가했대요. 그러면 청소년은 할인했는데 증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탄력성에서 어떤 재화냐 따질 때 판매 수입이라는 것이 P 곱하기 Q잖아요. 그런데 성인은 가격을 높였는데 판매 수입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1보다 작은 비탄력적 재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량을 줄여요. 성인은. 그런데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를 잡기 때문에 판매 수입이 증가한 결과죠. 비탄력적을 찾으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가격 할인을 했더니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건 어떤 재화요? 1보다 큰 탄력적인 재화가 되는 거죠. 탄력성의 차이예요. 자, 수요법칙을 따른다 했으니까 수요량은 일반적인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인은 가격 상승, 수요량 감소는 맞는데 그 감소율이 작아서 전체 수입의 증가. 그 다음에 탄력, 가격 할인, 수요량 증가를 더 크죠? 수요량 증가합니다. 판매 수입 증가, 탄력적 재화죠. 자, 1번
보세요. 기억, 성인이요. 성인은 가격 인상의 수입이 증가한 거니까 비탄력적 재화죠. 1보다 작아야 돼요, 여러분들. 1은요, 단위탄력적 재화 성격이죠. 가격 상승률만큼 소비량이 감소해서 이랬으면 판매 수입 변화가 없었어야 돼요. 단위탄력은. 그래서 X, 1보다 작다입니다. 2번 갑니다. X제의 수요탄력성은, 가격탄력성은 니은에 비해, 니은 청소년 탄력, 기억, 성인, 비탄력이잖아요. 누가 더 큰 거예요? 탄력이 더 큰 거죠. 여기서 청소년이 더 커야죠. 그래서 X. 3번 잘 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래서 탄력성을 자세히 적용 안 하시고 어쨌든 둘 다 수입 증가한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자 보시면 기억과 달리 기억은 분명히 비탄력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량이 감소해요. 근데 그 감소율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기업과 달리 니은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3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 전체의 Q를 물어본 거거든요. 판매량. 근데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P와 Q에 대한 걸 제시한 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왼쪽에 비탄력적 재화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입은 둘 다 증가했는데 Q는 감소했죠, 여러분들. 비탄력. 여기는 판매 수입이 증가했고 탄력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대비 Q의 증가폭이 크다는 거잖아. 이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감소율과 여기서의 증가율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제시된 숫자, 원래 계산을 하게 한다면 구체적인 숫자를 주잖아요. 4번은 가격 변경 전에 비해 변경 후에 X제의 판매량, Q가 증가하냐 했는데 이것에 대한 거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거야.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탄력성 단독으로 출제가 됐고요. 자, 14번을 보시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서 여러분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이 문제는 절대주의 안에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를 묻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오리엔탈리즘이란 유럽이 동양과 서양을 문명과 문명 이런 느낌 나오죠, 바로. 야만과 지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틀이다. 이 틀에 따르면 서양의 관점에서 동양은 미지의 신비로운 곳이며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 사회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런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서구 문명이 미개한 동양을 문명화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한쪽에서 가치평가를 하는 문화 절대주의 중에서 자문화 중심주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자, 나는요. 같은 옷이라도 영어로 표기하면 더 비싸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편한 검정 면바지 또 보다는 블랙코튼 이지 팬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같은 뜻이잖아요. 결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어떤 영어로 사용을 하면서 더 비싸게 인식을 하더라. 이건 사대주의적 관점이죠. 절대주의 안에서 문화 사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외래 문화를 추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둘 다 절대주의입니다. 1번 가볼게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각 사회 맥락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면 각각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거는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가나 모두 아닙니다. 자, 2번 가볼까요? 나가 사대주의죠. 그러니까 자기 문화의 주체성의 상실, 전통 문화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이게 외래 문화의 집중, 우수하다고 보는 사대주의 단점입니다. 3번, 국수주의나 그 나라 문화를 고수하려고 하는 국수주의나 문화 제국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거든요. 이거는 나 사대주의가 아니라 가가 돼야죠. 자, 4번 함정이에요. 둘 다예요.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여기 뭐라 했냐면 평가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잘 보셨어야 되는 게 어쨌든 문화를 평가하는 건 절대주의의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가, 나, 둘 다죠. 왜냐하면 가와 같은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문화를 우선시 두고 외래 문화를 아래로 보는 거예요. 나는 외래 문화를 우수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편견과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건 공통적이에요. 절대주의.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사회문화 갔다가 정치 갔다가 경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15번은 이제 정치와 법의 정치 파트에서 네, 복잡한 주제는 아니죠. 정치 참여 집단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A, B, C가 됐어요. 자, 모두 대의민주주의, A, B 모두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제도인 공직선거 영향력 행사한다. 그런데 더 가봅니다. 여기 A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B를 조직하였다. 특수이익. 자, 노동조합, 변호사협회, 악사협회 등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B가 뭐가 될까요? 이익집단이죠. 그러면 일단 지금 둘이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A. 이 A한테 B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익집단이 어디에? 정당 A의 자신들의 어떤 이런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요. 시민은 공익추구 나왔습니다. 뭐예요? 환경단체, 뭐 소비자단체 등을 설명하는 시가 시민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셨어야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바로 1번 여러분들. 정당이 A죠. 당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누구의 특징이요? 정당의 특징입니다. 자, 2번이요.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실천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참여 집단은 정당만입니다. 자, 이것도 정권 획득이 목표다. 시민단체 아니죠? 정당이에요. 자, 4번.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건 달리가 아니죠. 이 세 집단 모두 이런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뭐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렵지 않게 푸셔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16번에 보시면 헌법기관. 헌법 파트에서 당연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죠. 16번이나 20번 둘 다 헌법 파트인데 20번 문제 유형은 제가 조금 분석형에 들어갔다라고 설명드렸고 16번은 일반적인 유형이에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보기에 헌법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자, A는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대요, 일단. 결론만 설명드리면. 그러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A는 뭐예요? A는 어디? 헌법재판소죠. 바로. 가볼게요. 1번. 헌법재판소의 장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탄핵소추를 누가 하죠? 탄핵소추를 국회가 해요. 거기서 일반 탄핵소추권이 있죠. 국회. 그래서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이 들어가요. 그리고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또 따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고요. 2번 여러분들. 자, 이거 많이 연습하셨던 권한이 함정이 될 수 있다. 어디죠? 대법원입니다.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최종심사권, 명령, 규칙, 최종심사권 누군가요? 대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 X죠. 3번 조심하실 거 있어요. 저희 뭐가 있나요? 위헌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되면 합헌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헌결정을 받았을 때 즉시 효력상실이요. 이거 탐정이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은 뭐였나요? 일정 기간 후 잠정적 효력상실. 어떤 거였어요? 법률에 이런 개정기간들 일부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을 왜 X냐면 헌법 불합치는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의 상실, 즉시가 X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갑니다. 기억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제로 시행한다. 아니죠. 헌법재판관이 9명이에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인이죠. 여기서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9명의 만장일치제 X입니다. 정답 바로 1번이고요. 자, 17번 경제요. 우리 최저임금제를 출제했는데 네, 그래도 복잡하게 뭔가
그동안 나왔던 거에 비하면 좀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정부가 임금의 하한선, 이 아래로 낮아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저임금제, 즉 최저가격제요. 그러니까 그 위로 받는 건 상관없지만 균형의 피제로부터 높여서 그 아래로 낮아지지 못하게 하는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상승하지만 보세요. 노동의 수요. 노동의 수요가 기업이고요. 노동의 공급이 노동자예요. 노동의 수요량은 감소, 노동의 공급량은 증가. 자, 지금 표시한 Q1부터 Q2가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입니다. 그래서 실업의 규모를 Q0-Q1이다 라고 하면 X죠. Q1부터 Q2까지가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이요. 그래프 해볼게요. 저 잉여 연습하는 거 있죠. 규제 후에 소비자 잉여는 감소해요. 자, 뭐냐면 P1에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요렇게 그러니까 고용량이 Q1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비교를 해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원래 소비자 잉여, 그다음 아래가 기존의 원래 생산자 잉여예요. 최저임금 시행하면 요렇게 소비자 잉여 감소,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이 부분이요. 생산자 잉여는 증가. 총잉여는 요 세모 부분, 이 부분이 감소를 해요. 파란색 부분이. 그러니까 규제 후에 잉여를 다시 잉여로 보여드리면 이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규제 후에 잉여가. 자, 일단 2번은 소비자 잉여만 물어봤습니다. 규제 후에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맞죠? 3번이요. 규제 전과 후에 총 잉여 크기가 같냐? 아니죠. 규제 후에 감소합니다. 요 두 부분이, 요 부분이 순손실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4번이요. 규제 후에 고용량은, 여러분, Q0와 Q2 사이라고 했는데, 고용량은 취업이 되는 양이잖아요. 노동의 수요량을 읽어보시면, Q1이잖아요. 그래서 X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지만 복잡하지 않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18번이요. 그래서 20문제 푸실 때 조금 계산을 요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18번 정도. 그 다음에 계산까지는 아니지만 탄력성에서 앞에서 보셨던 문제처럼 뭐 13번 문제에서 뭔가 적용할 게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두 문제 다 경제가 되고요. 자, 물론 이 문제 여러분들 비교 우위를 저희가 그동안 이 기회비용 같은 거 연습하면서 자세하게 들어가는데 비교의만 고른다면 기회비용 없이도 바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리고 이런 무역발생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생산량에 대한 건지 생산비에 대한 건지를 꼭 보셔야 돼요. 완전 반대로 푸실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은 노동자 수예요. 그럼 노동자 수가 적을수록 많이 만들 수 있죠. 절대적 적게 들어가면 절대 우위. 상대적 적게 들어가면 비교 우위잖아요. 1번 가볼까요? 갑국은 X, Y 모두의 절대 우위가 있냐 했는데 X는 맞아요. X에 대해 갑은 20명, 을은 40명이니까. 그러면 갑은 X에 대한 절대 우위는 맞는데 절대적 생산비가 저렴하죠? Y는 여러분 갑이랑 을이 같아요. 30명, 30명. 그러니까 Y에 대해서는 두 나라 모두 절대 우위에 누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비와 같으니까. 그래서 1번은 갑은 X의 절대 우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X. 그러면 상대적인 생산비가 저렴한 걸 찾으면 비교 우위인데 그러면 보세요. 갑은 X, Y 중에 어떤 생산비가 더 저렴해요? X. 을은 X, Y 중에 Y. 이 문제는 기회비용까지 가지 않아도 비교 우위를 구할 수 있는데 구해야 되는 게 결국 기회비용을 2번, 3번에서 다시 물어봐요. 기회비용을. 자, 물론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이 어떤 재화를 특화하죠? 작은 재화를 특화한다라는 걸 가지고 2번을 응용하실 수 있지만 자, 기회비용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심하실 거 생산량이에요? 생산비예요? 생산비에 여러분들 잘 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은 X 하나를 만들 때 20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20명으로 만들 수 있는 Y를 포기하는 거죠.
생산량에 대한 문제랑 반대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값은 X를 1 선택하면 Y를 3분의 2를 포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를 1 선택하면 30명이 들어가요. 그럼 30명으로 만들 수 있는 X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2분의 3을 포기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반대로 푸셨다면 생산량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으로 가보세요. 40명을 투입해서 X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40명으로 만들 수 있는 Y를 포기하죠. Y를 3분의 4를 포기해요. 그 다음에 Y를 하나 만들 때 30명을 써요. 30명으로 만들 수 있는 X를 포기하죠. X를 4분의 3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번 가볼게요. X제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구기 을보다 크다? X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는 Y 3분의 2, 을은 Y 3분의 4예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을이 더 큰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 보시고 혹시라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걸 계산 안 했다, 여기서 풀었다,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값은 X의 비교이기 때문에 비교의가 있다는 얘기는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의 비교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값은 을보다 작다. 정확하게 수치 보시면 요거예요. 3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요. YJ 1단위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구기 을국의 두 배이다 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갑은 Y를 하나 선택해서 얘를 맞춰보면 X 4분의 6을 포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구기 을국의 두 배이다. 네,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얘는 4분의 6, 얘는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되고요. 4번을 보시면 물론 정답에서 3번을 딱 골랐다 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전에서는,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1대1이나 이렇게 비율 나올 때 헷갈려 하시거든요.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국이 비교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한 후 1대1로 교환하면 을국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은 뭐에 특화한다 했죠? X제. 그 다음에 을은 Y라 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일단 을만 물어봤으니까 을을 먼저 갈게요. 그럼 보세요. 을은 Y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X가 4분의 3이에요. 자, 제가 을의 입장에서만 먼저 볼게요. 을은 교역 전에 Y일 때 X 4분의 3과 같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특화를 해서 을이 1대1로 바꾼다. 자, 그건 뭐 얘기냐면 Y1을 주고 X1을 받아온다는 거죠. X일 때 Y1이다. 이 얘기는 Y일 때 X1이다와 마찬가지 얘기가 돼요. 교역할 때 조건은 기회비용보다 큰 것과 교환해 이익이 돼요. Y1 때 X4분의 3인데 Y1 때 X1을 받으면 이익이 생기죠. 저 4번은 X예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18번은 나름 분석이나 이런 계산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9번 다시 경제. 자, 경제 안정화 정책인데요. 시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자, 갑구기요. 무역의 호황으로 인해서 물가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가 필요하대요. 물가를 진정시켜야 돼요. 긴축 통화 가야죠. 긴축 통화. 자, 어떤 거요? 재할인율을 인상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인상, 국공채를 매각시켜서 자금을 흡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열될 때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국공채 매각은 기억에 해당하는 수단이다. 맞나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긴축통화니까. 1번이에요. 자, 2번 가볼까요? 자, 국제정세 불안으로 경제가 침체다. 불경기요. 그래서 소비세 감면 등을 한다라고 했어. 이런 감면의 정책은 확장재정정책이 돼요. 긴축은 호경기 때. 그래서 이번에 긴축이 아니라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X.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경기 때의 중앙은행도 이에 부응하는 통화정책 확장통화 써야죠. 그러면 재할인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국공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통화량 증가를 위해서. 3번 지급 준비율 인하를 해야 돼요. 그래서 X. 자, 4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은 경계를 진정시킨다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실제 GDP가 왜 나왔나 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경기를 진정시키면 총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총수요 감소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GDP는 감소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요런 그래프 있잖아요. 총수요 총공급 있을 때 이런 긴축통화를 하면 총수요 감소, 물가 하락, 가로축이 실질 GDP요. 실질 GDP 감소. 그래서 X. 자, 니은은 이런 소비세를 감면시켜서 총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고 같이 연결해 보시면 실질 GDP는 증가하게 돼요. 가로축을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X입니다. 네,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 좀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정치와 법의 기본권 파트 문제가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나름의 신유형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 시험에 적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 충분히 이런 좀 퀄리티 있는 동형 모의고사들도 풀어보셔야 좀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기본권 유형에서 고르는 건데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사회권,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적극적 성격이고 자유권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소극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요. A는 자유권이죠.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냐. A는 자유권인 게 확실해요. BC는 아니래요. 그럼 가볼게요. 1번. 자, 가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 그럼 전제가 되는 기본권 뭐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이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B가 평등권에 들어갈 수 있냐 생각해 보시면 위에 평등권 없죠. 그러니까 X예요 바로. 이게 들어갈 수 없다. 기억하세요. 전제 조건은 평등권입니다. 자, 2번이요. 그럼 가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 수단적 성격은 뭐죠? 청구권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넣어볼게요. B가 청구권이 돼요. A는 자유권인 거 확실하죠? 그럼 남는 C는 사회권이에요. 자, 2번 왜 안 돼요? 조금 더 하나 생각하실 게 있어. B는 C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적극적 성격의 실정권이에요. B, C 모두 그래요. 둘 다 적극적 성격이다. 달리가 아닙니다. B와 C 모두.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자, 3번 가볼게요. B를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면 B가 교육받을 원리가 포함되려면 B는 사회권이 돼야 돼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B 혼자 사회권, A는 그러면 자유권. 원래 아까 A가 자유권 찾았죠. C가 청구권이 되는 거죠. 가볼게요. 가에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등장한 현대적 권리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 바로 사회권의 핵심이요. 교육, 환경, 노동 3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가 바로 사회권입니다. 실질적, 상대적 평등의 보장, 복지국가에서 중시하는 거죠.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사회권만 맞고 나머지는 아니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단계 분석형 문제다라는 거예요. 4번 가볼게요. A는 자유권입니다. A는 BC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다. X죠. 자유권의 성격은 어때요?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천부인권의 자연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0번까지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 지문, 문제 유형까지 정리를 했고요. 시험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